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요새 입맛이 없어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갑자기 평소에 잘 먹지도 않던 꼬막 비빔밥이 먹고 싶어 이곳저곳 찾아봤습니다. 이곳은 동네 분들 위주로 장사하는 곳이라 정말 아시는 분들 적을 겁니다. 맛을 떠나 사장님이 서글서글 정말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었고 가성비도 괜찮고 상당히 깔끔한 곳입니다. 영상도 짧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밴댕이네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불포천역이랑 제일 가깝네요. 근처 역이 많아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영업시간은 10시부터 21시. 주차장은 따로 없고 가게 앞 길가에 잠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처럼 밴댕이와 바지락 칼국수가 대표 메뉴인 것 같지만 제가 먹은 꼬막 비빔밥도 인기 메뉴입니다. 내부입니다. 관리가 잘 된 화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열심히 화분들을 가꾸시고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가 좋으면 음식 청결 상태도 믿음이 갑니다. 보통 동네 식당 가면 지저분한 곳이 많은데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도 잘 해놓으셨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바지락 칼국수, 밴댕이 회덮밥, 꼬막 비빔밥 등 식사 메뉴와 밴댕이 안주류도 있습니다. 꼬막 비빔밥 먹으러 왔지만 밴댕이 회덮밥도 상당히 땡겼습니다. 코다리 빼고 모두 국내산입니다. 밴댕이에 넣는 기름 종류인 것 같습니다. 밑반찬은 멸치볶음, 햄볶음, 겉절이, 열무김치가 나오며 모두 정갈하게 담겨 나옵니다. 김치도 직접 담그시는데 겉절이가 대박입니다. 가격도 8,0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만원에서 12,000원까지 하는 곳 많은데 푸짐한 꼬막 양과 구성을 봤을 때 8,000원 합리적입니다. 이게 보기보다 양이 엄청 많습니다. 한 숟갈에 3개 4개씩 먹어도 남는 양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자체 양념과 여러 야채들의 조화로 보자마자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이 미역국이 같이 나온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바지락 향이 물씬 풍기는 시원한 미역국은 꼬막 비빔밥과 어울리는 맛입니다. 꼬막 드실 거면 제철인 지금 드셔야 합니다. 포동포동 살이 제대로 올라 입안에서 씹히는 식감이 상당히 좋았으며 탱탱하며 쫄깃쫄깃합니다. 해감도 잘 돼서 이물감이나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납니다. 따로 주신 간장은 안 넣어도 간이 맞지만 저는 4스푼 정도 넣어서 먹었습니다. 새콤한 양념은 아니며 살짝 매콤하면서 짭조름한 양념입니다. 입맛이 없던 제가 10분도 안 돼서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죠.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 무엇보다 사장님 부부 4명께서 친절하셔서 정말 기분 좋게 식사하고 나왔습니다. 입맛 없으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집 나간 입맛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